자, 이제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제 수익 공개한다 그랬죠. 수익 공개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도록 하죠. 세분 지금 보고 계신데, 유튜브에 가시면 닥터K TV 치시면 제 채널이 있으니까 제가 강의를 좀 많이 올려놨습니다. 주식 기초 강의. 오늘 하루 종일 그 방송을 좀 틀어놨었는데, 오늘 제보 한 150분 정도가 보고 가셨어요. 그리고 지금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, 몇 시간 동안 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상당히, 부족한 저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. 구독 아직 안 눌렀다면 유튜브에 나중에 가셔서 구독 좀 눌러주시고, 제가 실시간 매매 방송도 하고 있으니까, 그것은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 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8시에 방송 실시간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유튜브에 오시는 게 아마 좀더 나을 겁니다. 제가 동시송출을 하고는 있는데 컴퓨터가 조금 그래도 사양이 괜찮은데 한 번씩 약간 버벅거릴 조짐이 보여서 제가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똑같으니까 아프리카하고 똑같으니까 들어오셔서 한번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제 5월 18일 날 제가 한달그 매매를 시작했으니까 6월 18일이잖아요, 오늘요. 그럼 한달 수익률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월 18일부터 6월 16일까지 거래일은 18일입니다. 제가 여행을 좀 갔다 왔거든요.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빠졌습니다. 보시면 누적 수익은 678만 6천 원이고요. 수익률은 226%입니다. 제가 손실이 한번 있었어요. 이날 해외 선물 크루드 오일은 매주 수요일마다 재고량 발표를 하거든요. 그럼 그날 상당히 움직임이 큽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전에 1,100만 원 정도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승부수를 한번 던졌는데 그날 좀 손실로 마감을 했습니다. 손실 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? 제가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게 있습니다.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제가 다 방송에 수익 보고가 다돼 있거든요. 유튜브 제 채널에 보면 손실 난 날도 제가 방송에 올라가 있습니다. 자기 벌은 날만 올리고 뭐 잃은 날은 안 올리고 이러면 되지 않다 생각하고 또 저한테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하는 이유가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제가 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 게 있거든요. 요즘 한몇 분이 계속 들어오셔서 계속 쭉 끝날 때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계십니다. 그분이 닥터K TV 한번 구독해볼까? 이렇게 손실 보고 있었는데 뭐 손실 볼 수도 있지.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손실 본건쭉 빼고 뭐 자기 수익 난 것만 쭉 올려놓으면 아유 뭐 믿음이 가겠습니까? 그래서 제가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다 올리겠다고 마음 먹었고 한 달에 226%니까 뭐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에 비해서는 큰 수익 아니죠, 그죠? 앞으로 더 최선을 다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좀 응원해 주십시오. 여러분들이 구독도 좀 눌러 주시고 그다음에 뭐 댓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올려도 놓아 주시고 하면 제가 방송에 참고로 하고 반영을 할 테니까요. 그렇게 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수익 현황은 그러면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. 자,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한번 질문 올려보십시오.